자, 20번이요. 그림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와 직사각형 OPQR이 수직선 위에 놓여 있을 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이 수직선을 움직이는데 지점 A가 O를 출발해서 이렇게 공식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어. 근데 얘는 그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이 삼각형이 어디로 갈까요?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 그래서 이 사각형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겹치다가 이렇게 조금씩 겹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겹치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 쪼가리 혹은 이렇게 모양이 특이한 거였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이 모서리 딱 걸치는 순간 직사각형만 딱 겹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끝머리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순간을 구하자.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밑이 10이죠?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얘는 이게 10인데 여기 높이가 5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언젠가 걸치는 순간 이렇게 딱 이렇게 걸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좀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5니까 10의 절반이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절반이면 여기 높이도 절반으로 되겠다.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죠. 여기 5만큼 그래서 5일 때 된다. 이해됐어요? 사실은 정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A는 얼만큼 같겠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10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걸쳐야 되니까 여기가 걸쳤을 때 얘는 여기서 13만큼 간 데다가 여기서 5만큼 더간 거잖아? 여기가 5만큼? 그래서 18만큼 간 거예요. 여기가 18만큼 갔을 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t에서 속도가 이거 되니까 속도, vt를 적분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dx 하면 얘가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달린 거리는 지금 몇이어야 돼? 18이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한다. 0. 시간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dt를 했더니 얘는 18이라는 달린 거리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t의 3승 마이너스 t의 제곱 A0은 18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시간 t죠. 그래서 얘는 A3 마이너스 t A 제곱은 18 이렇게 나온다. 발음이 좀안 좋네. 네. 그럼 A를 뭘 넣으면 되겠어요? 보통 3차식은요.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런 순서로 넣으면 되는데 1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가 되면 말이죠. 그럼 얘는 원래는 A3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1안 되고 2도 안 되죠. 8, 4니까. 근데 3 넣으면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은 0으로 3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이 되는 t의 값은 t는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죠. 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 요거예요. 요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